디램 가격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큰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로 인한 실적 하락이 예고됩니다. 디램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PC에 활용되는 소매용 디램 가격이 5만 원 선까지 붕괴됐습니다. 1년 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. 디램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실적은 물론 올해 우리나라 ICT 분야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반도체는 지난해 국내 총 수출의 20.9%를 차지할 만큼 ICT 수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츠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규모는 4,689억 달러로 전망됩니다. 이는 지난해 5,041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7% 줄어든 결과입니다. IC인사이츠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는 미국 인텔의 경우 706억 달러의 매출을 내 지난해보다 1%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. 반면 D램과 NAND에 집중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631억 달러의 매출로 지난해보다 약 20%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 IC인사이츠의 전망치가 맞는다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반도체 1위 업체의 자리를 인텔에게 다시 내주게 됩니다. 디램 가격 하락세는 당초 시장 전망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. 디램 익스체인지는 올 1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19.5% 떨어지고 2분기 19.9% 내려간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가격은 2월에만 30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하락세에 부정적 기류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JP모건은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했던 반도체 평균 거래 가격이 2020년까지 지속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